이번에는 이제 탕 요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어묵탕이 있어요. 이거 보통 어묵탕이 아닙니다. 선생님 따뜻하게 내놓으시려고 노력하셨는데 결국 다 식었는데요. 식어도 좋습니다. 아주 이제 이쁜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가 오셨는데, 자, 선생님 어묵에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명태를 어저께 명태를 네. 사가지고 예. 껍데기 뺏기고요. 네. 알맹이만 삶아내가지고 믹서에 네. 돌렸어요. 네. 갈아가지고 그것만 응고가 안 돼가지고 네. 메밀가루를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메밀가루를 넣고. 예. 근데 우리 가족들이 이제 설에 먹으려고 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 그거는 그거고요. 또 이건 땡초 그거는 넣은 거는 그거가 뭐죠? 예, 이건. 땡초 넣은 게 하나씩 있어요. 아, 그래요?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아. 소체질이나 이제 목체질이 혹시 같이 있으면 그거 먹으라 그러려고. 아, 하나씩 예. 깨워서 먹어라. 네. 이 어묵을 사실 손으로 일일이 만든다는 거는 좀, 그죠? 예, 네, 힘든데 너무 만들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예, 생선 명태 넣고, 그죠? 네. 그럼 제가, 이거는 그거네요. 꼬냑. 곤약을 넣으셨네요. 예, 곤약은 이제 저기 다이어트 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죠? 이건 또 시원한, 몸이 찬 사람한테, 뜨거운 사람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거죠. 맛이 이제 깔끔해요. 그러면 일반 어묵도 좀 넣으시고, 일반 어묵은 그냥 너무 다 퍼질 것 같아서 이거 만드는 거는 금방 퍼져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거가 보통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제가 어묵 직접 만드신 어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쫀득쫀득해요. 네, 메밀가루를 좀 많이 넣었어요. 매콤해요. 매운 거 고르시나 봐. 포나는데 파는 거. 제 체질에 맞춰서 제가 고른 것 같네요. 아, 둥근 거는 네. 둥근 거는 몽탕하게 생긴 거는 매운 거고요. 납작하게 생긴 거는 안 매운 거예요. 아, 그렇게 고. 오, 네. 아우, 매워. 되게 꼬냑 매워요. 드세요, 꼬냑. 아, 근데 매콤한 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요렇게. 아, 요, 아, 전부 그건 매운 거, 둥근해요. 예. 그 납작한 요, 거는, 요런 거는, 네. 예,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아, 매워요. 지금 입안에서 고추를 이렇게 따로 여기다가 냉이 넣으셨나요? 어저께 캐가지고 냉이도 넣었어요. 아, 냉이도 들어가. 아, 그러네요. 안 맵죠? 이건 괜찮아요. 와, 그 조금 전에. 근데 화체질, 금체질인데 매운 걸 너무 강하게 넣으신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 가족, 아, 혹시, 설에, 이거는 모든 가족이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그거를 만드신, 하나를, 그렇다는 거 이야기하려고 탕이고. 선생님이 그걸 자, 주셨어요. 아, 그렇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 쪽으로 만드셨네요. 그렇듯이 만듭니다. 이렇게 굵게 한 거는, 예, 화금, 수목체질을 위한 거고, 이렇게, 납작하게 예, 한 거는 납작하게 한 거는, 예, 이렇게 화금체질을 위한 거. 알아서 골라 먹어야 되겠다, 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재밌어요. 아, 재밌네요. 잘못 먹었다가는. 아, 저는 이제 저게 수체질이라서 매운 거잘 먹는데 굉장히 매웠었어요. 안 들라다가 아, 그 이야기하려고 가족끼리 먹으라고 네, 맞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들어있는 이야기했어요. 수제 어묵탕이었습니다. 네. 그죠? 저쪽. 국이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살짝 데워 먹어도 되겠는데, 예, 매기탕. 네. 메기탕에다가 이제 이건 따뜻하게 하려고 감자도 넣고요, 양파도 당겨 썰어 넣고, 예. 그리고 방아, 방아잎, 방아를 예,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매운탕으로, 이게 당뇨 환자에 좋다 하더라고요. 예. 엄청 탁월하다 하더라고요. 아, 방아 향이 확 돕니다. 돌면서 메기를 이렇게. 메기가 그 수염난애죠? 네, 맞아요. 수염난애인데, 자, 메기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아향과, 그리고 메기탕이 굉장히 쫄깃하네요. 네, 그 물을 끓을 때 넣기 때문에 펴지지도 조금 덜하고. 몸이 이제
찬 사람이 이제 그 고춧가루 넣은 네, 고춧가루도 듬뿍 넣고 그렇게 합니다. 고추장도 넣고 된장도 조금 풀어 넣고 아, 이거 먹고 저것도 중간에 넣고 네. 섞어서 이렇게 수채질은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꼭 끼워가지고 아, 네. 여기 담궈 갖고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애쓰셨습니다. 아주 메기탕과 수제어묵탕. 아, 수제어묵탕 괜찮습니다. 이거 만드시 하나하나 만드시느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